안녕하십니까. 깡레이더의 깡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카페에 놀러 온 김에 또 한번 촬영하려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은 저에 대한 소개와 왜 군대에 갔는지 이런 깡미에 대한 이런 소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채널에서도 한번 해보자. 깡미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군대에 가기 전 깡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군대에 가기 전 깡미. 군대에 가기 전 깡미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고 5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는 사령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저의 중학교까지. 특전사에 지원한 남자 동기가 여군도 있더라 해가지고 여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군인이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우선 저희 아버지 사업이 진짜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다가 저희 아버지가 좀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보증을 한 7명한테 서줬거든요. 딱 보이시죠? 7명. 보증 7명이면은 집안 초토안 하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저희 아버지 뭐 죽이니 살리니 뭐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방에서 울면서 이제 우리 집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대통령 경호를 꿈을 꿨었고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사람이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약해보자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특전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707에 대한 그 임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임무들을 시행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707은 대테러 전문 특수부대입니다. 대테러 전문 특수부대인데 평시에는 대테러 준비를 하고 있고 전시에는 특수 임무 작전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지금 707이라고 하면은 뭐 대테러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707에는 바다, 하늘, 육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육해공에 대한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바다, 해상 침투 훈련을 하고 하늘, 보공 침투 훈련을 하고 땅, 지금 대테러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게 EOD 반이 있는데 폭발물 처리반으로 엄청 유명한 707입니다. 707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707은 근접 전투, 대테러 임무 수행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하고 대테러 중에서도 CQB 뭐 이런 건물 침투 작전을 하고 있고 더 들어가자고 하면은 좀 보안에 또 네, 보안에 위배될 내용들은 살짝 빼고 보면은 평시에는 고공 침투 훈련과 시범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이제 인원들이 선수로 또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깡미님이 가장 많이 한 군대에서의 임무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임무 수행한 거는 제일 많이 한 게 고공 침투 훈련을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고공팀에 있었어요? 네, 고공 전담대라고 해가지고 고공 침투를 주로 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고공 강화는 몇 번이나? 고공 강화는 951회를 했고 지금 보면은 밀리터리 강화와 고공 강화가 있는데 이게 두 개의 성격이 다릅니다. 밀리터리까지 합하면 1000회가 넘었고 저는 고공 강화만 횟수를 셌기 때문에 951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51회에서 이제 49회를 더 뛰어가지고 골드윙으로 바꾸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깡냉이님들께서 혼자서 바꿀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 패치 사면 되지. 우리 후배들이 제가 천회 하면은 패치 사준다고 했습니다. 네. 고공강화라고 하면 어떤 식의 훈련을 하는지 아니면 또 그거 하면서 어떤 게 좀 가장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고공강화를 하기까지 엄청 힘들었었어요. 이게 그렇게 막 말해본 적이 잘 없는데 제가 대테러 팀에서 고공팀으로 바꿨었어요. 이게 대테러에서 고공팀으로 가는 게 진짜 특전사에서 10년, 20년 근무를 해도 이렇게 바꾸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좋은 기회로 제 여군 동기랑 이렇게 대테러랑 고공이랑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고공팀에 갔어요. 고공 강화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체력 단련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낙하산만 매기만 해도 24kg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공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고공 강화 후에
침투 훈련까지. 고군 강화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할로 강화랑 헤오 강화가 있는데, 할로 강화는 고고도에서 이탈해서 저고도에 낙하산을 개방을 하는 거고, 헤오는 고고도 이탈해서 고고도에서 낙하산을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할로라고 하면은 저고도에서 펼친다고 했잖아요. 이 저고도에서 펼치는 거는 빠른 침투를 할 수가 있고, 헤오는 고고도에서 낙하산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엄청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헬기가 진입할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낙하산은 소리 없이 무장 침투를 하고 적 지역 정확한 그 위치에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평시에도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고군강화 시범이라고 하면은 국군의 날 행사, 그리고 주로 이런 지역들의 많은 이제 행사들을 갑니다. 시범에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낙하산으로 진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이런 기술도 있고, 깃발을 달거나 그 행사에 대한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뭐 강은미 생일이다 그러면 강은미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런 현수막을 걸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TV에서 본 적 있어요, 행사할 때. 거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제가 11년도부터 입대를 했으니까 13년도부터 국군의 날 행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범을 보였던 그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그 앞에서 네, 시범을 보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 3명 앞에서 했네. 세계대회도 많이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였죠? 한국 스카이다이빙 국가대표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2014년도부터 팀에 들어가서 국가대표를 2018년도까지 임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입상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인트가 두 포인트 차이로 뭐 4등을 하거나 동메달이라도 땄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지 자랑이 되는데 항상 4등 뭘 했었고. 잘하는 팀들은 어느 나라 팀들이 잘해요? 잘하는 팀들이 중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러시아, 벨라루스 뭐 이런 팀들이 되게 잘하죠. 네, 해외를 많이 다녔겠네요. 네, 저는 해외 전지 훈련도 많이 나가고 해외를 주로 다녔죠. 그리고 2016년도에 세계 근육 체육 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진짜 크게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작게 작게 하고, 이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해요.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후배들이 고군 강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후배들과 선배님들이 고군 강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 축하해 주십시오. 진짜 너무 축하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2022년도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우리 한국 특전사 여군팀이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자료하면 주세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여군팀이 제45회 세계군인 강화 선수권 대회에서 상호활동 부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38개국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리 팀은 경기 내내 선두를 유지했고, 마지막 8라운드에서 획득한 28점은 아시아 신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제가 가슴이 벅차면서 그 훈련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금메달에 대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뭉클합니다. 그래서 우리 깡레이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와버리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좋고. 후배들에게 한마디. 후배들한테만? 아니, 같이 한. 아, 특전사 여군들한테 진짜 이 고군 강화를 하면서 부상도 많을 거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세계 군인 체육대회라는 이 큰 대회를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너무 아니 너무 힘들었을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너무 힘들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엄청나게 값진 금메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못 땄었던 것, 못 했었던 그런 것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 끝까지 1등을 지켜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안전입니다. 화이팅! 또 울어. 아니, 근데, 제가 뭐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가슴 뭉클했던 게,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단상에 한국팀이 올라갔는데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 넓은 공간에 애국가가 퍼졌어요. 그거를 보는데 와... 멋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